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좀 매우 높이 올라온, 오, 유어가스 나타났다. 주변에 근데 약화시킬 만한 미니 가스트가 어디 있는데? 약화 안 시켜도 되나? 그냥 잡아도 되나? 왜? 약화시키라고 들었는데, 약화시킬 애가 없는데? 스폰홀엔 거미가 있구나. 여기 상자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쓰레기밖에 없구나. 저기 뭐가 생성되는데 방금? 아따 시끄럽다 진짜. 야, 그 미니 가스트야? 이걸 부셔야 될것 같은데? 아, 도끼로 부수는구나. 가스트 트랩 주위에 미니 가스트를 해치우고 가스트 함정. 이것들을 그럼 일단 다 부수라는 얘기 같은데? 야야야, 아프다 아프다. 왜왜왜왜 왜? 일단은 주변 돌아다녀보자. 이것들이네. 응? 아니다, 이거를 그만 발동시키는 건가? 한번 밟아볼까? 레더렉? 아, 이게 레더렉이구나, 이게. 아야, 아야, 아야. 오, 됐다. 그럼 이거 다 작동시키도록 냅둬야 되는 거야, 이거? 어딨어? 아닌데? 모르겠다. 일단 가자. 일단은 잠시만. 깼으니까 이제 잡으면 되겠지. 오케이, 저 상자 있다. 오케이. 유어가스트 사냥 완료. 나 여긴 퀘스트가 없고 발전까지. 오케이. 아직도 업적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건 또 뭐야 대체? 쇼다운 히드라 유어가스트 눈의 여왕을 치우고 고원으로 진입하시오. 아직 멀었구만, 진짜. 자, 일단은 유어 가스트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운 바이옴으로 가서, 알파 예티를 잡아야 합니다.
자꾸 이걸 집어넣네. 위험한데. 가방 안에 가방을 넣는 행동은 정말 위험한 작업이고요. 이곳 주변에는 추운 바이옴이 안 보이는데. 쭉 가보자. 사망 포인트는 제거해주고, 저거 34번도 지우고, 이쪽, 일단 이쪽으로 한번 쭉 가봅시다. 이쪽에 뭐가 있는지부터 좀 보고, 이쪽에 그 추운 바이옴이 없으면은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아이템들 다 다시 가방에다 넣고 죽는 걸 택합시다.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려. 돌아가자. 네, 에어챔 하나만 냅두고 다 집어넣고. 자, 이제 다 뺐죠. 이제 이 에어챔을 가방에 넣으면 이제 낙하 데미지를 받으면서 오케이. 자, 또 열쇠 하나 버리고 백. 오케이. 완벽해. 자,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가면 된다. 알파에 에이티가 있던 곳으로. 이제 유어 가스트를 잡았기 때문에 알파에 에이티도 이제 사냥할 수가 있겠죠. 여기 추운 지방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알파에 에이티를 보긴 했었는데 그땐 데미지가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젠 들어가겠죠. 오, 가운데 눈의 여왕 그쪽도 보인다. 저기다, 저 동굴이에요. 횃불 꽂혀 있는 거 보니까 맞아. 이 녀석이. 네? 아, 이거 데미지도 안 들어가는데? 잠시만요. 얘 데미지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 아닌데? 유어가스 잡으면 잡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오! 갑자기 뭐가 발전과제가 확 달성하네. 데미지 들어간다. 오, 얘 막 블록을 막 파잖아. 원거리 데미지를 안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도 잡았다. 알파에티 모피를 구했습니다. 이게 수로는 진짜 택도 없이 부족한데? 얘 그거 달리는지 한번 봐봐야겠다.
얘 이 정도면은. 어, 잘 달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차피 여기 온 김에 보스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고 갑시다. 예티를 잡고 나면은 눈의 여왕을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로라 무슨 바이옴 궁전이 있다는데? 어, 저기 무슨 얼음 지역이 있다. 일단 나 지금 퀘스트가 깨졌나? 어, 깨졌네. 오로라 궁전 코덱에는 눈의 여왕을 굴복시키세요. 오케이, 가자. 오, 뭔가 보인다. 오, 꽤 이쁜데, 진짜? 오로라 블럭 하더니만, 진짜. 꽤 그럴싸한데? 펭귄이 생각보다 많이 약하네. 그냥 펭귄 잡지 말자. 잠시만요. 이거 내려놓고 다시 횃불 들고. 오로라 기도. 이런 게 다 있구만. 뭐야? 뭘로 못 올라가냐? 그럼 파서 올라가자. 뭐 점프맷도 아니고 그냥 막힌 거예요? 안으로 올라가는 것도 귀찮다. 그냥 딱히 여기에 뭐 특산품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올라갑시다. 아야. 어이, 뭐야 이게? 원래 이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 어, 뭐야, 거의 점프맵이네? 어, 여기, 뭐, 여기 같은데? 나가 스포너? 아니, 눈의 영화이구나. 솔직히 그렇게 강하진 않은 편이네. 그래서 내가 지금 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면 더더욱 쉽네. 뭐 가만히 좀 잡혀줄래? 겁나 싸돌아 댕기네. 오케이, 잡았다. 어, 또 마침 또 영상이 끝났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